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통일 독트린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지지 입장과 함께 한국 등과 협력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총책임자의 러시아 무기 박람회 참석을 비판하면서 북러 협력 심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윤 대통령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간 오랜 철통 같은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 인권과 책임 규명,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설치와 북한인권국제회의, 북한자유인권펀드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왕래, 문화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영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총책임자가 러시아 무기전시회에 참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의 무기전시회에 북한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이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비롯해 미국과 EU, 영국, 한국 등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 북러 협력 가능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은 이날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국제법을 훼손하며 유럽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북러 협력 심화를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도 VOA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잘못된 군사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북한의 무기를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 전쟁에 군비를 공급하기 위해 북한과 같은 나라에 의지하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계속되는 협력 심화 징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hina and Russia are increasingly deepening their cooperation and edging closer and closer to fuller military cooperation as well. And they both have something of a common interest in bolstering or strengthening North Korea as a, if nothing else, distrac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friends in the Pacific region. So I think they have somewhat of a unity of purpose in that. 신킨 국장은 그러면서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적 결속과 협력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자유에 기반한 남북통일 구상과 전략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은 희망사항에 가까운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자유통일국가 건설이 완전한 광복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5일 VOA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한반도 전체에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was not some textbook socialism, communism versus democratic capitalism. This is more than just theoretical differences. And I think the deterioration of the conditions in North Korea, coupled with the incredible economic, political, social, cultural growth of South Korea, just makes these differences too difficult to paint over with some, you know, very arbitrary, some very abstractly articulated confederation processes.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남북 간 체제 차이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평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한국에 존재하는 것을 북한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really can't average the two systems together on human rights, economic policies, freedom, democracy, etc. You can't try to have a federation or a confederation of as Seoul and Pyongyang have postulated in the past. So if you want to have a unified Korea based on freedom and democracy, there's nothing in the North Korean system of government or economy that can be incorporated into such a plan. 전문가들은 또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 자유를 강조한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평화 통일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I have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bjectives, and strategy of the Kim family regime. And I think President Yoon's vision recognizes that, particularly the emphasis on freedom that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do not have. Of course, Koreans themselves must solve the problem. We can't do it for them. 전문가들은 또 윤 대통령이 통일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동시에 시도한 것은 흥미로운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정부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s more of a wish list. North Korea should open up a little bit. North Korea should denuclearize and tak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These are all things that I think South Korea would like to see happen. But there's no real indication in North Korea that their government is receptive to this right now. 브레진스키 교수는 다만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이 지난 몇 년간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한이 무기 개발과 적대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최소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올해 말부터 제한적으로 외국인 관광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자국민 방북을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무허가 방문 때는 중범죄로 처벌받는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는 16일 북한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관광을 재개한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과 보안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다면서 국무부는 미국 시민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미국 여권 소지자는 북한으로의 여행과 북한 내 여행, 북한을 경유하는 여행을 할 수 없다면서 국무부의 특별 유효 확인을 받은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여행하거나 경유한 경우 여권이 취소되거나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여행사 고려투어는 지난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북한 삼지원에서 4년여 만에 외국인 관광이 재개된다고 공지했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과 관계자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과 관련한 만남을 가졌다고 위원회가 16일 밝혔습니다. 스티븐 슌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의장은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북한의 종교 자유와 관련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 관리와 인권 운동가, 종교 지도자,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저지른 잔혹 행위를 기록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에는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로 알려진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해 종교 신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기독교 선교사와 접촉한 사람을 포함한 중국 내 탈북자를 송환하기 위해 북한 정권과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각국의 종교자유 실태를 조사해 매년 북한 등 일부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 새 회기 개막을 앞두고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과 실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무기 개발 속도가 빠르지만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는 등 안보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사무총장이 79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최근 핵 군축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핵 군축 분야에서 이뤄진 유엔 차원의 노력과 과제 등을 설명하는 이 보고서에서 구테스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3년 북한은 2021년에 발표한 5개년 군사개발 계획에 따라 핵무기 운반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체계의 개발과 실험을 계속했다면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최근 발사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 같은 북한의 무기 개발 가속화에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결의안이 합의되지 못하면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올해 4월 30일부로 중단됐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입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매년 새 유엔 총회 회기 개막을 앞두고 다양한 국제 사안들을 언급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핵 군축과 인권 등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작성해 일반에 공개해 왔습니다. 이후 군축 문제를 다루는 1위원회와 인권을 담당하는 3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 관련 내용을 토의해 왔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담겼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2023년 10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영변의 기존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더 큰 20메가와트 실험용 경수로가 시운전 중이고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징후를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원자로는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속도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가 현재 가동 중인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훨씬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Our estimate is that it could produce about 20 kilograms of weapon grade plutonium a year. So you could estimate they could increase their arsenal by 5 to 10 nuclear weapons per year. 한편 구테스 사무총장은 79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선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이 군축과 인권 증진 문제를 보고서에 담으면서도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건 올해로 6년째입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최근 북한 신의주 일대가 큰 물난리를 겪는 가운데 이처럼 해마다 발생하는 북한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황폐화한 산림과 열악한 인프라 때문으로 북한의 폐쇄성이 수해 규모를 키운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15일 VOA에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려도 다른 나라보다 북한의 피해가 큰 것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수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홍수에 대비한 도시계획과 산림복원, 재해 위험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정성학 영상분석센터장도 북한의 수해가 반복되는 큰 이유는 산림이 황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10년간의 산림복구 전투에도 평양이나 대도시 위주로만 산림이 늘었다며 고르지 못한 북한 산림복구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햄셔주에 있는 다스머스 대학교의 조나탄 화이트 지리학과 교수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홍수 피해를 입게 된 만큼 함께 수혜를 줄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력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국제사회와 인프라 구축 기술 및 교육 분야에서 제대로 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일대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신 국방부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계속 몰아내면서 주권을 회복해 나가는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최근 통화에서 크루스크 등지에서의 작전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미국은 상황에 계속 관여하고 이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의 크루스크 공세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50여 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무기의 종류를 당장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크루스크 지역에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으며 이후 벨고로드와 브란스크 등 러시아 영토에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16일 가자지구 남부와 중부에 대한 추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남부 칸 유니스 북부와 동부 데이르 알발라 지역에 경고 전단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민간인 피해를 완화하고 전투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전날 가자지구와 인접한 남부 키스핌 지역을 향해 로켓 여러 발이 발사된 칸 유니스의 한 지역을 타격하고 휴대용 미사일과 폭발물 등의 무기를 노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호삼 바드린 하마스 정치국원은 15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이 휴전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하마스가 불참한 가운데 15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시작된 휴전 협상은 이날까지 연장됐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태국 새 총리의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 페통탄 친나왓 푸아타이당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페통탄 대표는 16일 실시된 태국 의회의 총리 선출 투표에 단독 후보로 나서 전체 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319명의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올해 37세인 페통탄 대표는 태국 최연소 총리이자 태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이며 부친인 탁신 전 총리와 작은 고모 잉락 친나왓에 이은 탁신 가문 출신 세 번째 총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탁신 전 총리와 잉락 전 총리는 각각 2006년과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습니다. 페통탄 총리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제 국가와 당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말했으며 페통탄 당선인은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이 된 야당 전진당이 헌재의 해산 결정 이틀 만에 인민당으로 사실상 재창당하는 등 정계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총리직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청년층 실업률이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재학생을 제외한 16에서 24세 청년들의 지난달 실업률은 전달인 6월 13.2%에서 4%포인트가량 오른 17.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이 수치에서 재학생을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발표를 중단했었으며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조사 방법이 변경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에 직면한 중국이 하반기 이후 장기적 경기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올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30% 가까이 감소했다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29.6% 감소한 5,395억 위안, 미화 약 75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